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 파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레시피들을 관리를 할 겁니다. 레시피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로 준비를 합니다. 어레이 속에는 이제 레시피 각각의 레시피, 그 짜장면 레시피, 짬뽕 레시피, 뭐뭐 비빔밥 레시피 등등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라면 레시피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필요한 게 여기 들어갈 엘리먼트들, 그죠? 여기 엘리먼트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일정한 데이터 타입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이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시피에다가 모델 하나 만듭니다. 레시피 모델, 그죠? 다음에 TS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커맨드 라인 CLI에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하나 더 만들까요? 터미널 하나 더 열어서 여기다가 ng m, 그죠? ng generate m 해서 레시피 이렇게 하면 이로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과정을 보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보겠습니다. 레시피 모델 TS가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 레시피 엑스포트하고 클래스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단 파블릭 해야 되겠죠. 왜냐니까 이거는 밖에서 가져와서 쓸 거잖아요. 여기서 쓸 게 아니라 다른 컴포넌트들이 가져왔을 거니까 다 파블릭입니다. 파블릭 다음에 디스크립션 해서 스트링 그거. 그리고 이미지도 하나 넣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패스 패스 이것도 역시 스트링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줘야 되겠죠. 컨스트럭터에서 얘를 이제 불러서 쓸 이 레시피를 가져가서 쓸 컴포넌트를 위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줍니다. 컨스트럭터에서 이렇게 되죠. 처음에 받는 아규먼트가 네임이 필요하고 네임은 스트링 조금 전에 봤던 스트링이죠. 이것도 일일이 적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음에 디스크립션 요거 역시도 스트링하고 다음에 img 패스 역시도 이것도 역시 스트링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초기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names string 요 녀석하고 description string 요 녀석하고 image pass를 전달받은 argument로서 초기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string, 얘는 name이죠. name. 아 앞에 뭐가 빠졌죠? 그렇죠. this가 빠졌네. this도 다 넣어줍니다. this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굳이 뭐 string이라고 하는 말은 써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적어줄 필요 없고 에서 옮겨 붙였는데 별 의미가 없네요. 다음 얘는 여기 끊어주고 그리고 얘는 디스크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 얘는 img 패스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 초기화가 되겠죠. 컨스트럭터를 불러와서 그러니까 얘 레시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누군가 만들 때 컨스트럭터를 그냥 불러오면 되니까 new 레시피 한 다음에 아규먼트를 세 개를 던져주면은 요 인스턴스가 딱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방금 보다 보니까 제가 엄청 많이 타이핑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타이핑 하지 않고도 간단히 요렇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어떤 방법을 했던가요? 그렇죠. 앞에 있는 public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붙여주면은 그러면 얘 녀석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되죠. 밑에 거는 남겨놓고 얘만 훨씬 더 간결하죠, 그렇죠?